자, 그러면 오늘 아침도 한번 논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은근히 살짝 부추기는 것 같다. 아이고, 뭐 월요일에도 하루 그렇게 가야죠, 세게. 네. 자, 우리 노골적인데. 권순우 기자님 오늘 지금 기대가 큽니다. 왜요? 댓글 창을 보니까 네. 게스트 카메라가 바뀌었는지 김유진 네. 위원님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네. 그래서 저도 좀 잘 나오나 싶어서. 잘 나오고 있어요. 아유, 이거 네. 배우네 배우. 이렇게 잘 생기셨어요. 배우야 성격파 배우. 자, 오늘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수소 최근에 하여튼 굉장히 그 뜨거운 수소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이번 주에 뭐가 재밌는 뉴스가 많을 거예요. 일단 한 뭐 6일 날은 IAE 모빌리티라고 독일에서 하는 거 있어요. 네. 그게 요새 현대차가 이런 거 저런 거 발표 많이 하는데 이게 일단 이거 독일 가서 그거 발표하려고 제네시스의 완전 자동 전동화 2025년 이후에 신차는 네. 이제 내연기가 안 내놓겠다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인천 킨텍스에서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행사했는데 네. 이거는 모빌리티만 하는 건 아니고 뭐 SK나 포스코나 한화나 이거 다 같이 가서 우리나라 수소 대표 기업들이 대부분 좀 큰 비전들 예, 그런 네. 거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오실 분이 있다면 10일 날 저도 그린 수소 패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킨텍스 가십니까? 예, 예. 그리고 그린 수소 쪽이셨어요? 원래 전문 분야가? 아니요. 저는 전문 분야가 없습니다. 원래 수소 책 원래 수소를 좀 좋아합니다. 아, 책 참 내셨죠. 네. 아, 맞다 맞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또 간담회를 할 거예요. 네. 그 로봇 회사. 아, 그러니까 재밌는 뉴스 많을 거니까 이번 주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그 수소 관련해 가지고 뭐 모빌리티 얘기는 워낙 많이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수소의 모빌리티 얘기는 안 하고 수소 산업이 지금 왜 핫하고 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얘기를 듣고서 앞으로 이번 주에 쏟아져 나올 수소 관련한 기사들을 보시면 아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에 수소 전기차 시대가 온다 쓴다고 취재를 하고 다닐 때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소를 사기꾼 취급을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냥 뭐 수소는 비싸고 비효율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때 수소를 19년간 연구하셨던 분들도 주로 하시는 얘기가 그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야죠. 이런 얘기했어요. 최소한 20년은 걸릴 거다 이 얘기였는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아니요. 본인 얘기 본인. 어? 본인이 10수년 동안 수소를 했는데 어. 그럼 이게 자기가 하고 있지만 잘 될 것 같으세요? 물어보면 아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해야죠. 아. 단기에 되기는 좀 어렵다는. 굉장히 긴 미래다. 예. 근데 이게 요새 들어서 굉장히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왜 갑자기 수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수소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전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전기는 저장이 안 되니까 뭘로 저장할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전기 저장하는 거는 보통 양수발전이라 그러는 물을 위로 올려서 그러니까 전기가 남을 때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양수기로 그다음 필요할 때 밑으로 내려서 수력발전을 하는 아 그래요? 예, 예, 양수발전이 대표적인 전기 저장 수단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공기를 어떤 공간에다가 전기가 남을 때 그 전기로 공기를 어떤 동굴 같은 데다가 몰아넣다가 공기를? 예. 그리고 전기가 좀 부족해지면 이걸 열어가지고 풍력 발전을 하는 방식. 이것도 전기의 저장 방식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잉여 전력이 많지 않고 전기가 필요할 때 석탄이나 가스 발전소 돌려갖고 전기 만들었다가 필요 없어지면 안 만들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되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죠. 불가능해질 거예요. 바람결 계속 돌아가고. 예. 그래갖고 이게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되게 커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니 예전에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전에도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는 뭐 그 정도 양수라든지 압축공기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이전에는 그러면 왜 전기 저장에 대해서 수소를 사기꾼 취급하다가 네. 2, 3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수소는 여전히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네. 수소 관련한 기술들은 개발을 해야 되고 근데 왜 요새 근래 갑자기 뭐 모든 정부가 자기네 비전 얘기할 때 다 수소 얘기를 끼워든단 말이에요. 아니 최근 2, 3년 동안 달라진 게 뭐가 있길래 갑자기 수소를 무슨 미래 에너지의 대안인 양. 뭐 얼마 전 엊그제까지 사기꾼 취급하다가 이거 왜 그러시냐. 네네. 그게 저는 진짜 되게 진지하게 궁금했어요. 근데 진짜 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네. 2018년에 네. IPCC
그 기후위기 조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1.5도 이하로 온도를, 그러니까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전까지만 해도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향들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위기를 한 2도나 3도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탄소를 쓰고 있는 것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기후 위기를 대응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정부나 기업들의 대부분의 방향이었어요. 네. 자동차로 따지면은 하이브리드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1.5도로 상승을 제한한다는 결론이 나고 나니까 줄이는 걸로는 말이 아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게 넷제로입니다. 아예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 가스 기술을 좀 더 활용한다거나 뭐 석탄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탄소 배출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굳이 그 비싼 수소를 들여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그렇게까지 늘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2018년에 1.5도로 제한을 한다라고 걸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야 이걸로는 답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넷제로를 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50년 기준 거의 70%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변화가 우리가 사실 기후위기 대응 뭐 옛날부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한 변화와 2018년 이후의 변화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그거 발표한 다음에 그 권 기자가 책 쓴 건 2019년도고 예, 예. 2019년도도 다 사기라 그랬는데 예, 예. 그 2018년도에 발표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그 선언이 있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야 그럼 우리가 이제 1.5도로 맞추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해서 계획을 짜잖아요. 아. 계획을 짜보니까 1.5도를 맞추려면 탄소를 줄이는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탄소가 안 나오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나니까 이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크게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따질 게 양수발전, 바람, 배터리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든 에너지를 저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다가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변화를 또 일으키게 되냐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탄소 아니면 내가 원료로 사용하는 탄소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 정도를 가지고 기업 전략을 짜다가 이 한 최근 한 2, 3년을 기점으로 해서 야 탄소가 나오면 우리 기업이 망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업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탄소가 나오는 건 아예 없애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되는 그 탄소가 좀 탄소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에너지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아예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탄소, 그러니까 수소 관련한 기업들이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B2C에서 우리 눈앞에 보였던 자동차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게 이제 제일 그 가시권에 들어온 거죠. 예. 그리고 옛날부터 해왔고. 그래서 이 가시권이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의 본업이 완전히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예. 에너지 기업들이나 화학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소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변화가 단순하게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한 2, 3년 늦어도 한 2025년쯤 되면은 네. 지금의 변화에 대한 성과가 25년 안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의 변화를 한 기업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멀티플 밸류에이션의 방식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기업 가치를. 네. 그러면 지금을 보고서 25년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비즈니스 모델로 멀티플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주식 투자를 하거나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변화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뭐 예를 들어서 3프로TV가 지금 방송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정도의 변화예요. 아예 기업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수소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그룹이 SK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K그룹은 자기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정유와 통신이라는 그 근간을 다 흔들어가면서 변화를 주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4대 그 먹거리 중에서 수소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SK E&S예요. E&S는 비상장이죠? 비상장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지난주에 자신들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물론 SK E&S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이게 결국은 SK 그룹이 자기네들 140조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SK 주 SK 주 SK 주가를 네. 그러면 주 SK 그러니까 SK 자체가 140조를 간다는 얘기는 그룹에 있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ENS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가치가 한 7조 원 수준인데 얘를 25년까지 35조 원으로 다섯 배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수소가 굉장히 커요. 지금 SK ENS는 가스 발전 우리나라 1위의 도시가스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도시가스 회사예요. 이 SK E&S는. 그럼 수소 시대에는 자기네는 도시가스 회사가 아니라 친환경 열 친환경 에너지를 수출입하는 트레이더로 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해 주던 회사하고 다른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했을 때 이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3만 톤, 액화수소 3만 톤, 블루수소 25만 톤에서 28만 톤 수소 생산 능력을 키우고 네. 그러면 가스가 아니라 수소를 공급하는 회사로 자기의 업종을 완전히 전환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200메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회사로 변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가스 회사가 아니라.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CCS, 탄소를 잡는 포집? 네, 탄소 포집을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본업인 LNG업에서는 이거를 지금 LNG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으로 2025년에 1000만 톤의 LNG 공급하는 거를 바꾸겠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블루 수소 그 CCS 관련한 얘기, 탄소를 잡아내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 정유나 석유화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나라가 뭐 별로 원유도 안 나오는 나라인데.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야, 아예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탄소 중립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가다 보니까 블루수소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네. CCS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인데 거기에 더해서 SK가 대표적으로 주유소 하던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유소 다 팔았습니다. 주유소 없어요. SK 이제 주유소 안 합니다. 대신 주유소 다 팔았으니까 뭐 할 거냐? 전국에 수소 충전소 100개 만들겠다. 그 얘기는 이전에는 주유업을 하던 거를 다 버리고 이제 수소 충전업을 하겠다는 걸로 바뀌었고 네. CCS도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탄소 포집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그거를 잡는 건 어떻게 잡아요. 근데 이거를 보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걸 보관하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론적으로는 지하로 1000m를 뚫어요. 네. 지하로 1000m를 뚫으면 그 밑에 대염수층이라고 지하수의 어떤 근간이 되는 저의 염수층이 흐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CCS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론적인 한계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게 그 원유나 가스를 채굴하고 난 빈 공간. 아, 네. 네,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서 집어넣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을 SK가 지금 쓰겠다는 건데 SK가 2012년에 호주의 바로사의 가스전을 개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게 최근에 지금 그 가스전을 이제 개발을 하고 시운전을 해서 이제 상용화를 해서 이제 가스를 거기서 빼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서 일단 두 가지 작업을 하는데 하나는 그 안에서 나오는 LNG의 이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잡아내는 거.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가스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여서 묻는 거. 이 그 프로젝트를 지금 SK가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쪽에 빨대 꽂아서 쭉 가스 뽑고 다른 쪽으로 빨대 꽂아서 이산화탄소 집어넣는다는 거죠? 예, 이산화탄소를 거기다 묻는 거죠. 묻는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이 CCS 사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안으로서 자신들이 가스전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 10년 전에 개발한 가스전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자신들이 뭘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SK E&S는 이걸 하려 그러는 거고, 그러면 CCS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하다 보면은 CCS가 아까 전에 막 해상에다 꽂고 뭐 광구에 집어넣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해상에다가 뭘 만드는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플랜트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통 우리 어렸을 때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고 배우셨을 텐데 네. 우리나라 산유국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럼요. 예,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95번째 산유국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게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고 배우신 분들은 네. 2004년 이전에 학교 나오신 분들. 아. 왜냐하면 2004년에 동해가스전에서
가스를 채굴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그렇게 가스가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제 고갈이 거의 됐어요. 2004년부터 뽑아서. 네. 아, 내년쯤 되면 이제 문을 닫을 건데. 아, 그거 쓰고 다 고갈된 거야? 예. 우리 쓴지도 모르는데 벌써 고갈됐어. 예.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거기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스 광구가 비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묻어보자. 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플랜트를 지어서 거기다 밑으로 꽉 꽂아 넣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플랫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걸 누가 만드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회사 현대중공업 그리고 가스공사가 같이 해서 거기다가 이제 묻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다 짓게 되면은 그 25년부터 30년 동안 연간 4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거기다가 묻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이게 어떤 플랫폼에 일단 국제 인증은 받았거든요. 네. 설계 기술에 대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이산화탄소 묻는 거. 당연하죠. 이거 굳이 묻을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걸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좀 더 잘 되면은 지금 계획으로는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줄여가야 되는 이산화탄소의 한 18% 정도를 이 CCS, 탄소 포집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기술이 잘 되면 굳이 우리나라가 산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원유가 별로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유업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순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유 운반선 분야에도 순위가 되게 높잖아요. 최고죠. 그러면 이 CCS 플랫폼을 잘 만드는 것을 이번에 저걸 하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산유국들은 지금 다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이제 석유 생산이 줄어, 그러니까 선유를 쓰게 되는 게 줄게 되면은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세금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 거의 다 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엄청 하잖아요. 아부다비니 사우디니. 예. 그런 나라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 그러면 만약에 현대중공업에 여기서 굉장히 좀 잘 좋은 케이스가 좀 만들어진다. 네. 그러면은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 예전에는 원유 그 해상 플랜트라 그러면 원유를 캐는 플랜트를 만드는 게 그렇죠. 주요 업종이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묻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주요 포트폴리오에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동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요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 광구가 없으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포집을 한 다음에 그런 광구가 있는 나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기에 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배는 잘하는데 액화 이산화탄소를 싣고 다니는 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너무 당연하죠. 굳이 액화 이산화탄소를 뭐하러 싣고 다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LNG 시절에 지금 LNG가 우리나라가 1위지만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LNG를 보관하는 그 냉장고를 만드는 기술의 특허가 우리나라가 없어요. 프랑스의 그 무슨 GTT. 네. 거기다 짓고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 방식인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수주를 받아오면 따박따박 5%씩 프랑스 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100억씩 내야 돼요. 하나 만들 때면 그 프랑스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시대가 바뀌고 액화 그러니까 어떤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야 되는 일이 많아질 때 또 네.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유럽 국가들이 어떤 판을 만들고 기술 표준을 지휘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기반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뭘 할 때마다 유럽에다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기술 표준을 먼저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왔을 때는 굳이 그런 돈 안 줘도 되게끔 네. 지금 현대 미포조선이 여기에 지금 그 액화 이산화탄소에 대한 인증을 받고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국제 인증을 받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액화 이산화탄소를 하려면은 그 어떤 그 소재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 작업은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또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예. 그래서 이거 공동으로 같이 개발을 해서 액화 이산화탄소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CCS가 진짜 이산화탄소의 17%를 줄이는 시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2025년 이후만 되더라도 충분히 이게 필요할 거예요.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액화 이산화탄소를 만들면 그거를 보내면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 석유 회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석유 회사는 전 세계 1위 회사 아람코가 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 오일뱅크의 2대 주주예요. 아까 전에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그거 만들고 있다 그랬죠. 플랫폼 만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걸 만들어서 어떤 운반선까지 만들잖아요. 그럼 운반선을 보냈을 때 그걸 누가 받아주려고 작업을 하고 있냐? 아람코가 받아주는 작업. 왜 받아요, 아람코는? 아람코는 빈 광구가 있잖아요. 엄청 많죠, 사우디에. 아, 거기 다 집어넣는다고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게 석유 시대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체잖아요, 기체. 액체. 기체를 액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아, 그게 이제 공중에 이제 나가버리면 이제 탄소가 날아가니까. 예, 예. 야, 그거 하는데 그렇게 이제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이전까지만 해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야, 원유 쓰다 가스 쓰자. 이 정도였다고요. 예. 근데 지금, 야, 가스도 안 돼. 아예 넷제로를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얼마가 들어가든 이거를 잡아야 된다라는 걸로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CCS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수소도 있었고. 근데 굳이 요새 좀 얘기가 나오는 건 아까 첫 번째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분명히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아람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석유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 회사잖아요. 네. 그럼 자기는 차세대로 해서 거기다가 그걸 그 여기다 액화 이산화탄소를 갖다 집어넣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배가 액화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왔으면 아람코에 가서 올 때는 빈 배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람코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죠. 그럼 여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엮었냐? LPG 가스, 석유 가스. 석유 가스는 아무래도 탄소가 원유에 비해서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LPG를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LPG를 한국에서 보내고 LPG를 쓸 때는 그 탄소를 포집하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액화를 해서 아람코로 다시 보내는 네. 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같은 배로? 예. 그걸 같은 걸로 하는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걸 LPG로 보냈다가 이산화탄소로 다시 가고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포조선이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 국제 인증을 받았어요. 그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암모니아 추진선 국제 인증이 뭐냐면은 지금은 뭐 암모니아를 쓰긴 쓰는데 그렇게까지 암모니아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굳이 그렇게 크게 싣고 다니는 그런 배가 지금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맣게 운반하는 정도만 있고 크게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암모니아라는 거는 왜 요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냐면은 수소는 기체가 좀 자꾸 부피가 크고 압력을 높이거나 액화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액화를 하게 되면 한 250도 영하 250도 이하로 낮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는 암모니아가 NH3거든요. 수소에다가 질소를 붙이면 암모니아가 돼요. 근데 요거는 그 액체 상태로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수소는 영하 255도 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원유 운반선 탱커 같은 걸로 운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쉽죠. 그러니까 야 수소를 운반할 때 그럴 거면은 암모니아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수소의 운반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수소를 가지고 수입해 올 때는 암모니아로 갖고 오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미포조선이 이거에 대한 국제 인증을 받았고 이동이나 보관할 때는 암모니아 형태 훨씬 더 좋다는 거지 경제성도 좋고 그런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왜냐하면 이거 다 아직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아직 만들질 않았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암모니아를 운반하고 다니는 그런 배도 좀 충분히 이제는 옛날에는 원유만 하고 가스만 하고 그러다가 그럼 암모니아 운송도 좀 돈이 되겠네. 이 미래에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누가 나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운반하는 해운사. 글로비스. 글로비스죠. 예. 글로비스는 현대차의 자동차 운반하는 회사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 에너지 운반하는 해운사 비즈니스를 할래요. 라고 이번에 나섰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에너지를 할 거냐 그랬더니 이번에 그 액화 석유 가스 LPG를 운반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이게 LPG가 그 나머지 수소 부분하고 같이 얽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문을 냈는데 24년에 그 배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 배가 그 LPG하고 암모니아를 같이 보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비스를 바라볼 때 밸류에이션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자동차 운반의 밸류에이션을 보셨다면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러면 에너지 기업으로서 에너지를 운반하는 회사의 멀티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곧 계산해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글로비스가 손을 잡았던 회사는 혹시 그 세계 원유 시장의 지배자가 오일 메이저보다 더 무서운 3대 마녀라고 아세요? 3대 마녀? 예. 원자재 트레이딩하는 회사들인데 네. 굉장히 알려진 게 거의 없는 회사들이에요. 이름은 좀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글렌코어, 비톨, 트라피구라 여기가 3대 마녀라고 글렌코어 같은 거는 들어봤죠. 글렌코어가 유일하게 상장된 회사예요. 이 회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옛날에
카다피가 까불 때 영국의 정보부가 함께 손을 잡고 리비아의 원유 가격을 폭락시켜서 망하게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그런 오일 메이저에서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회사. 뭘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원유 회사들. 트레이딩. 원유 트레이딩.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격을 얼마나 조정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거의 알려지지 않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거 좀 관심 있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도 다 지부가 있고 한데 이 회사의 그 해외 지부의 직원이 누군지도 다 보안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여길 통해서 뭔가 원자재 가격을 조작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그 글로비스가 손잡은 데는 트라피구라예요. 트라피구라랑 같이 그럼 일단은 암모니아로 운송 LPG와 암모니아를 함께하는 걸로 해서 우리 이제 미래 먹거리인 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글로비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추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어휴,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 아, 그 얘기하니까 아랍어로 댓글이 달리네. 아, 그, 무섭다 그지? 조심하라는데요. 조심하라는데 카다피 얘기 막 하니까 아랍어로 갑자기 화난 표정과 네. 함께 네가 뭘 하냐고 지금. 그러면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화 얘기 짧게 드리고 말게요. 한화? 네. 네. 한화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한화가 그 저기 수소 사업 다 하려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뭐 태양광도 하고 생산도 하고 뭐 초장 용기도 만들고 그리고 가스 터빈도 만들고 그런 거 막 인수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사람 뽑고. 근데 여기서 제가 굳이 한화에게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지배 구조 이슈 잠깐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화는 아버지가 지배하고 있는 한화 그룹이 있고 아들들이 지배하고 있는 삼형제잖아요. 삼형제가 지배하고 있는 H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은 네. 이제 없어졌는데 그럼 결국은 두 회사를 합병을 해서 아들들이 이 하나라는 회사를 먹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승계를 하게 될 것이다. 아. 이게 이제 지배구조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제일 이럴 때 의심을 하는 게 그러면 하나의 주가를 낮추고 아들 회사의 주가를 올려서 합치면 아들이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듣던 얘긴데 많이 듣던 패턴이죠. 네. 근데 한화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한화는 지주사가 아니에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아니에요. 근데 지주사로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밑에 한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밑에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화 생명을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SK가 지주거를 하면서 SK증권을 팔고 네. 롯데가 지주하면서 롯데손보 이런 거 팔고 하는 것처럼 한화가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생명을 매각해야 되는 이슈가 생겨요. 네. 그러면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 버텨야 됩니다. 한화는 지주로 전환 안 하고. 근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들의 가치가 지주 자산 총액의 50%를 넘어가면 강제로 지주로 전환이 돼요. 그럼 강제로 하나 생명을 매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자회사들이 막 지금 성장을 하잖아요. 뭐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뭐 그 수소도 만들고 뭐 하면서 되게 커질 건데 자회사가 커지면 강제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 돼요. 지주사로. 예. 그러면 하나 생명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하나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자기를 막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회사 가치가 50%가 넘지 않도록 아~ 자기 자신을 막 키워야 됩니다. 한화 자신이 주한화. 예, 네, 주한화를 막 키워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게 그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처럼 얘를 누르고 얘를 올리는 방식으로 합병을 그러니까 승계를 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체 사업을 키워야죠. 자체 사업을 막 키워야 돼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아니 하나를 키우면 김승현 회장님의 지분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상속 증여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거 누르는 방식으로는 승계 해봐야 검찰 수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하나 입장은 이걸 키워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키우려고 하고 있냐.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한미 미사일협정 바뀌면서 우리 로켓 쏠 수 있게 됐잖아요. 로켓이 되면은 그 로켓을 만들기에 제일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있는 데가 한화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그냥 높게 띄우는 거하고 진짜 높게 띄울 때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바꿔야 돼요. 네. 그럼 고체 연료는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 고체 연료가 개발이 되면은 우주선에다 계속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프로젝트의 고체 연료 사업을 주하나가 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산. 질산은 암모니아를 질산으로 바꿔서 무기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는데 그 질산을 만들게 되면은 하나 솔루션이나 하나 종합화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써요. 그럼 그 질산을 지금 누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냐? 주하나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원래 12만 톤 만들었는데 이번에 증설해서 52만 톤으로 키울 거예요. 그러면 주하나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은
대부분 캡티브로 계열사들이 받아가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주 하나의 사업부를 키우는 작업들을 굉장히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수소 부분에서도 질산,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수소 이렇게 연결되는 서플라이 체인들을 지금 주 하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술사 전화 안 하려고? 일단은 버텨야 되니까. 그게 영원한 숙제 해결은 영원한 아닐 것 같은데? 영원한 숙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또 변화를 해야 될 것 같네. 그러면서 어쨌든. 또 이렇게 혹시라도 좀 제도 개선해 주어서 중간 금융지주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바꾸는 것보다는 좀 버텨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주 하나를 키우는 거 말고는 그 여기가 지주로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전처럼,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단기에 이것 때문에 주가 오르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지배구조 이슈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렇고 여기에 주류 하나를 키워야 되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그 수소를 비롯한 질산, 우주항공의 고체 연료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형제간 계열 분리 같은 것들도 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죠? 금융은 또 이렇게 하고 또 뭐 신재생 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사업 분리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쉽지 않겠군요. 어쨌든. 예. 자,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마다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발칙한 경제죠? 예, 발칙한 경제. 아니, 발칙한 경제가 아니라 그 권순우 기자가 그 쓴 책 있잖아. 네,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아, 이거 이제 빼셨네요. 그 네이밍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아, 경제 상식이라고 그랬더니. 예. 그냥 상식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아, 이거 우리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투자와 관련된 또 꼭 필요한 지식인 거죠, 이거는. 아, 그거에서 더 들어가서 진짜 투자하실 때 진짜 경험하게 된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담았어요. 나중에 기회 주시면은 그 얘기도 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돈 버는 경제 상식 저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염승환 기사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